지방관의 술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화첩 탐나 술력도는 제주 목사 이영상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탐나 술력도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코드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김남길, 화군 김남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목사가 올 때 이제 자기 이제 망료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려온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거든요. 한 화면 안에 거의 모든 중요 시설을 다 이게 담아놓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영상 목사가 제주 들어올 때 이렇게 데리고 온 전문 화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림으로 기록을 남긴 이의 이름은 탐나술력도 서문에 남아 있습니다. 화공 김남길. 현재 김남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의 소속이 어디였는지 아직 그 해답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제주도에 화공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쪽을 아무리 뒤져봐도 김남길, 화공 김남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더 풀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김남길이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이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개성이 넘치는 김남길의 그림은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공간 구성과 자유분방한 필치. 이는 분명 당시 중앙 화단과는 달랐는데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도화서가 있어가지고 소위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가장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는 대나무를 잘 그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계보를 형성하죠. 지방 화공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그 희박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원조 목사 시대에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유림 중에 굉장히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 문자도나 제주 지도를 그리게 했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방 화공이라는 것은 양성수가 없고 손재주가 좋은 그 공장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림 그립니다. 조선 후기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풍속과 풍광, 지리와 군사 등 다양한 모습들이 김남길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기록들은 과거 제주의 모습과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방에서 특히 또 지방이라도 그 당시 제주도는 이제 해외라고 인식될 정도로 이제 중앙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진 행사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지방의 화사에 의해서 그려졌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 회화사나 또는 문화사나 이러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지방 화사의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림, 화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육지에서 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육성을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로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 지방 화사로서의 탐나 화사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를 기록한 또 하나의 유물 제주 실경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처음 제주 12경도가 대중에게 공개되죠. 해외에 있던 것이 이제 국내에 반입돼서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12경을 그린 것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제주 그림 그러면 이제 탐나 십경도라고 하는 이제 이익태 목사가 화기 발문을 쓴 그림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실물은 전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제주 그림의 원조였고 그 뒤로 한 10년 채 못 된 상관에 이영상 목사가 탐나 술력도를 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화가를 김남길이라는 그 제주도 지역 화가를 동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태 목사의 탐나 십경도도 아마 김남길이 그렸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탐나 십경도와 탐나 술력도에 이어 제주 옛 그림의 계보를 잇는 제주 실경도.
제주만의 독창적인 회화 형식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제주 지역의 김남길 화파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했고, 그런 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제주도를 그리는 방식의 전통이 이렇게 확립이 된 거죠. 실상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19세기에 많이 그려졌으리라고 봐요. 갑자기 김남길이라는 화가 돌출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의심이 갔었거든요. 이영삼 목사가 너 그림 그리니 잘 그리니까 불러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런 원형을 하나 했기 때문에 김남길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화풍이 구도라든지 필법이라든지 혹은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통을 이어서 19세기까지 계승이 됐다고 알죠. 12폭의 제주 실경도에는 탐나술력도의 표현 방식을 따른 그림이 많습니다. 특히 성산과 천재담 그림은 그 유사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주 12경도의 원류가 탐나술력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천재담 그림, 그 다음에 취병담 그림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성산 그림이에요.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바다에 새가 뜨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풍경을 잡는 방식이 탐나술력도에서 그대로 따라 그린 거죠. 그러니까 김남길의 화풍이 그대로 이제 7, 80년 유지가 돼서 이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산을 중심으로 바다 풍광을 구성하고 일출 장면을 그린 성산 관일은 물론 수직으로 쏟아지는 폭포를 두고 활쏘기 장면을 담은 현폭 사후, 뱃놀이 모습을 담은 병담 범주까지 제주의 모습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변주되어 탄생합니다. 사실은 과연 이 그림이 현재 눈으로 보거나 과거 300년 전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제주다움이 있는가? 아, 이것이야말로 제주도다.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제주식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지역화공이 이 땅에 살면서 바람, 비, 눈을 맞으면서 지냈던 이 풍토적인 요소가 그대로 배겨 놨기 때문에 어디를 내놔도 정말 제주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신미안으로 제주를 담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 있는 제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탐나술력도. 그 힘의 원천은 제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보다 깊은 열정과 사명감이 아니었을까요?